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소설가 기드 모파상 아시죠? 모파상은 프랑스 사실주의 대표 소설가이고요. 특히 단편 소설을 300편이나 남겼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작가라고 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그의 단편 중 몇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의 소설 첫눈입니다. 이 소설에는 프랑스의 작은 바닷가 마을 크루아제트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노르망디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녀의 남편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프랑스의 지도를 검색해봤는데 노르망디는 프랑스의 북쪽 끝 바닷가 지역이고 크루아제트는 남쪽 끝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과 부산 정도 느낌? 마음의 거리를 이렇게 지리적인 상징으로 표현해 놓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 3대장 아십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이렇게 세 가지죠. 저 역시 이런 문제들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여기서 인간관계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땐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관계 문제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참 착하다,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들은 결혼을 한다거나 동업을 한다거나 긴 시간 함께해야 하는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소통할 줄 아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상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의견도 존중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소통의 능력이 정말 훨씬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이에요. 과연 소설이 어떤 내용이길래? 궁금해지시죠? 모파상의 문장은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고 과장하지 않는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들으시기에 참 편하실 거예요. 듣다가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크루아제트의 긴 산책길은 푸른 바닷가를 따라 둥글게 뻗었다. 저 멀리 오른쪽에는 에스테렐 산맥이 바다로 쑥 빠져나왔다. 이 산맥은 뾰족하고 기묘한 모양의 수많은 봉들이 남부지방을 아름답게 꾸미며 수평선을 가로질렀다. 왼쪽에 생 마르그리트 섬과 생 오노라 섬은 물속에 잠겨 전나무 숲에 덮인 덩어리를 드러냈다. 그리고 넓은 물구비를 끼고 칸 지방을 둘러싼 큰 산들을 따라 늘어선 무수한 하얀 별장들이 햇볕에 조는 듯하다. 그 양지바른 집들은 산의 높고 낮은 곳에 흩어져서 검푸름 속에 눈송이를 뿌려놓은 듯 보인다. 해변에는 잔잔한 물결에 잠기곤 하는 이 별장들의 철책이 넓은 산책길 쪽으로 쳐있다. 맑은 날씨에 따스하기까지 하다. 추운 기운이 가시면서 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가 되었다. 정원 담장들 너머로 노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오렌지 나무와 레몬 나무들이 보인다. 아낙네들은 굴렁쇠를 굴리는 아이들과 함께 모래길 위를 한가롭게 거닐기도 하고 사내들과 짓거리기도 하면서 지나간다. 이때 한 젊은 여인이 크루아제트를 향해 무인한 조그마하고 아담한 집에서 조금 전에 빠져나왔다. 그녀는 산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잠깐 서 있다가 웃음띈 얼굴로 지적거리며 바다를 마주보고 놓인 빈 의자 쪽으로 간다. 스무 발자국 남짓 걷는 것으로도 지쳤는지 숨을 헐떡이며 앉는다. 창백한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하얗다. 그녀는 기침을 하며 자기를 쇠약하게 하는 이 기침을 먹게 하려는 듯 투명해 보이는 손가락을 입술로 가져간다. 제비들이 날고 있는 햇빛 가득한 하늘을 쳐다보며 저기 에스테렐의 높낮은 봉우리들과
바싹 붙어있는 파란 바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그녀는 눈에 담는다. 그녀는 다시 웃음 지으며 중얼거린다. 아, 난 정말 행복해.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머지않아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시 봄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지금 그녀 앞을 지나는 바로 저 사람들은 내년에도 좀 더 자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산책길을 따라 걸으며 언제나 희망과 애정과 행복에 가슴 부푼 채 이 따스한 고장의 포근한 공기를 호흡하련만. 자신은 참나무로 만든 관 속에서 수익감으로 이미 손수 골라놓은 비단옷 속에 뼈만을 남겨놓은 채 지금 자신에게 붙어있는 이 육체의 살들도 썩어질 것을 알고 있다. 그때 그녀는 없을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자기 이외의 사람들을 위해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그녀의 종말인 것이다. 영원한 종말. 그때 나는 이미 없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웃음을 띠며 병든 폐로 정원의 향기 머금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신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에 잠긴다. 그녀는 돌이켜 추억을 더듬는다. 노르망디의 한 젊은 남자와 결혼한 지 4년이다. 그는 어깨가 넓고 깊지 않은 생각과 유쾌한 유머를 가진 혈색 좋고 수염을 기른 힘센 청년이었다. 그들은 그녀로서는 알지도 못했던 집안 재산 문제 때문에 결혼하게 되었다. 마음 같아서는 거절하고 싶었다. 그러나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고개를 한번 끄덕여 수락하고 말았다. 파리 태생으로 명랑하고 행복하게 살던 그녀였다. 그녀의 남편은 노르망디의 자기 성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 성은 커다란 고목에 쌓인 넓은 석조 건물이었다. 전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어 밖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 오른편에 있는 길로 멀리 떨어진 농가까지 거침없이 뻗은 들판이 보였다. 지름길 하나가 철책 앞을 지나 3km나 떨어진 한 길까지 다 있었다. 온갖 지난 일들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다. 거기에 도착하던 일이며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이며 그 뒤로 외로웠던 생활이며 모든 것이 생각난다. 그녀는 처음 마차에서 내리면서 오래된 건물을 바라보며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산뜻한 느낌은 아니네요. 그러자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면 어떻소? 익숙해질 것이요.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나는 이 집에서 결코 지루해 본 적이 없다오. 도착했던 날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하루가 길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 이튿날도 그렇게 보냈다. 정말이지 그 한 주간은 온통 사랑을 나누면서 지나가 버렸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녀는 집안 가꾸기에 골몰했다. 여기에 한 달이 걸렸다. 하찮은 일들에 열중하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그녀는 살림에서 사소한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워갔다. 철 따라 몇 푼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는 달걀값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름이었다. 그녀는 곡식 거두는 것을 보러 들로 나갔다. 햇빛의 즐거움으로 그녀의 마음도 즐거워졌다. 이제 가을이 되었다. 남편은 사냥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이면 두 마리 개, 메도르와 미르샤를 데리고 나갔다. 그러면 그녀는 남편 앙리가 없다고 언짢아하지도 않고 혼자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를 퍽 아껴주었으나 그를 보고 싶어하지는 않았다. 그가 돌아오면 그녀의 애정은 남편이 아니라 강아지들이 다 차지했다.
어머니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저녁마다 개들을 보살피고 한없이 쓰다듬어 주고 자기 남편에게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수많은 어여쁜 애칭들을 강아지들에게 붙여주었다. 남편은 그녀에게 언제나 자기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자고새를 보았던 곳에 표시를 해두었다거나 조제프 르당큐의 클로버 밭에서 산토끼를 찾아볼 수 없으니 참 놀라운 일이라거나 그런 이야기였다. 때로는 아브르의 르샤펠리에 씨가 하는 짓에 분개하기도 했는데 르샤펠리에 씨는 남편 앙리가 손수 세워놓은 사냥 미끼를 떼어가려고 경계 주변을 끊임없이 엿본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그래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나쁜 짓이에요, 정말. 겨울이 왔다. 노르망디의 겨울은 춥고 비가 많이 내린다. 그칠 줄 모르는 소나기가 가파른 큰 지붕의 기와장들 위에 하늘을 향해 우뚝 선 물기둥같이 내리 퍼부었다. 길은 진창이 되었고 들판도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그리고 쏟아지는 빗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또 빙빙 돌며 날아다니다 구름같이 퍼지는 까마귀 떼가 밭에서 어울려 싸우다 날아가 버리는 것 말고는 아무런 움직임도 볼 수 없었다. 4시쯤이면 날아드는 검은 까마귀 떼는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서 성 안쪽에 있는 커다란 밤나무들 속에 와서 앉곤 했다. 1시간 가까이 이 가지 끝에서 저 가지 끝으로 푸득푸득하며 서로 싸우는 듯도 하고 까욱까욱 울기도 하면서 잿빛까지 위로 시커멓게 날아다녔다. 그녀는 가슴을 죄며 쓸쓸한 대지 위에 어둠이 깃들 때의 그 무시무시한 우울감에 빠져 저녁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녀는 하녀에게 등불을 가져오라고 종을 쳤다. 그러고는 불 가까이로 갔다. 습기가 밴 이 커다란 방들이 덮여지질 않아서 자꾸만 장작을 지피곤 했다. 온종일 그녀는 객실에서도 식당에서도 침실에서도 춥기만 했다. 뼛속까지 추운 것 같이 여겨졌다. 남편은 저녁을 먹으러나 겨우 들어올 뿐이었다. 왜냐하면 늘 사냥 아니면 밭갈이, 씨 뿌리기 등 온갖 시골 일에 바빴기 때문이었다. 그는 즐거운 표정으로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와서는 손을 비비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날씨가 참 엉망이군. 또는 불이 있으니까 좋구만. 하거나 때로는 이런 말을 묻기도 했다. 오늘은 뭘 했어? 기분은 괜찮소? 남편은 늘 행복했다. 특별히 모험할 것 없고 평온하고 단조로운 이 생활 외에 다른 것은 꿈도 꾸지 않으며 아무런 욕심 없이 잘 지냈다. 12월에 들어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세월과 더불어 인간도 그렇듯이 몇백 년 사이에 점점 더 을씨년스러워지는 듯한 이 고성의 냉랭한 공기에 그녀는 몹시 괴로웠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남편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 여보, 여기에 난로를 하나 놓아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벽도 좀 말릴 수 있을 거고 정말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추워요. 남편은 처음에는 이런 저택에 난로를 놓는다니 가당치 않은 생각이라며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다. 그에게는 은쟁반에 개밥을 차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였나 보다. 얼마 있다가 뱃속에서 힘차게 터져나오는 웃음으로 자꾸 웃으면서 여기다 난로를 놓다니 여기다 난로를 놓는다고? 하하, 정말 웃기요. 그녀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여보, 정말 추워요. 당신은 모를 거예요. 당신은 늘 밖에서 움직이니까. 하지만 난 춥다고요.
그는 여전히 웃으며 대꾸했다. 괜찮소. 추운 편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 당신 건강도 오히려 더 나아질 거야. 당신이나 나나 펄펄 끓는 집에 살던 파리지앵은 아니지 않소. 더군다나 곧 봄이 올 것 아니오. 정월 초순쯤 커다란 불행이 그녀에게 닥쳐왔다. 그녀의 부모님이 차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녀는 장례식 때문에 파리에 다녀왔다. 그 후로 6달 동안은 오직 슬픔 속에 묻혀 지냈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그녀는 그런 슬픔에서 벗어난 듯 조금 나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가을이 되도록 그녀는 비탄 속에서 계속 살았다. 추위가 또 닥쳐오자 다시금 우울한 앞날을 대면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속수무책일 뿐이었다. 이제부터 그녀에게 무슨 변화라도 일어날 것인가? 아무런 기미도 없었다. 어떤 기대가, 어떤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소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만한 것은 없었다. 그녀를 진찰한 어느 의사는 그녀가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지난 겨울들보다 더욱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추위에 그녀는 계속 시달렸다. 떨리는 손을 붉게 타오르는 불에 쬐었고 훨훨 타오르는 불 곁에서 얼굴이 벌겋게 될 정도로 앉아있었다. 그럼에도 싸늘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고 살과 옷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온몸을 떨었다. 밀어닥치는 찬바람, 극성 맞고 험상 굽고 악작스러운 원수 같은 이 찬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항상 그 바람에, 그 차가운 바람에 부닥쳤고 그러노라면 그녀의 얼굴과 손, 목덜미에 그 찬바람은 쉬지 않고 그 숨결을 불어댔다. 그녀가 다시 난로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남편은 마치 그녀가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한다는 듯이 듣고 넘겨버렸다. 난로를 놓는다는 것은 악리 그에게는 산속에서 보석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였다. 볼 일이 있어 루앙에 갔던 그는 구리로 만든 예쁜 열기구 하나를 사다가 휴대용 난로라며 아내에게 주었다. 그러고는 그것이면 이제 그녀가 난로 타령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섣달 그몸쯤 되자 그녀는 이대로 더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한두 주일쯤 지내는 거 어때요? 남편은 어리둥절해했다. 파리? 파리에 가서 뭐 때문에 그래? 별소리를 다 하는구려. 자기 집이 제일 좋은 법인데 말이야. 당신은 가끔 이상한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면 우리도 좀 기분 전환이 될 텐데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해해 주지 않았다. 기분 전환을 위해 뭐가 필요한 거요? 극장? 파티? 시내에 나가서 저녁 사 먹는 거? 하지만 당신도 여기 오면서 그런 오락 따위는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녀는 그의 말의 내용과 어조 속에서 꾸지람 같은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잠자코 있었다. 고집을 부리거나 맞서지 않는 수줍고 온화한 성격이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무를 빙글빙글 떠도는 까마귀 떼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저절로 눈물이 고였다. 그러지 않으려 했는데 자꾸 눈물이 났다. 그녀의 남편이 들어왔다. 그는 아내를 보고서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남편은 더할 수 없이 행복했고 이 밖의 생활을 꿈꾸어 본다거나 다른 즐거움을 생각해 본 적도 결코 없었다. 그는 이 황량한 고장에서 태어나 여기서 자랐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무 고통 없이
자기 집에서 살아왔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거나 변화 있는 기쁨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그에게는 이해되지가 않았다. 또 1년 내내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도 그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봄에는 봄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가을에는 가을에 어울리게, 겨울에는 겨울에 맞게 이 마을이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애써 눈물만 닦을 뿐이었다. 그녀는 어쩔 바를 몰랐다. 난 좀 쓸쓸해요, 여보. 따분하기도 하고요. 그러자 일말의 두려움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언뜻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추워요. 이 말에 남편은 화가 난 듯 말했다. 아직도 난로 생각이구려. 봐요. 당신 여기서 감기 한 번 든 적이 없지 않소? 밤이 깊었다. 그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왜냐면 그녀가 방을 따로 쓰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누웠다. 잠자리에서조차 그녀는 너무나 추웠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겠지? 그러고서 남편을 생각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기 와서 감기 한 번 든 적이 없다고? 그녀가 고생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려면 병이 나서 기침이나 몹시 해야 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약하고 수줍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복받치는 노여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기침을 심하게 해야 돼. 그제서야 남편이 나를 측은하게 여길 거야. 이제 그녀는 곧 기침을 하게 될 것이 틀림없었다. 기침하는 것을 들으면 의사를 불러오겠지.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은 알게 될 거야. 그녀는 종아리를 드러내놓은 채 맨발로 일어섰다. 그리고 어린애 같은 생각이 떠올라 웃음을 지었다. 기어코 난로를 놓고 말겠어. 결국 그렇게 될걸? 난로를 하나 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나는 기침을 해야 해. 그리고는 그녀는 거의 다 벗은 채 의자에 앉았다. 그렇게 한 시간, 두 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추위에 떨었다. 하지만 감기에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비상수단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침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와서 정원으로 나가는 문을 열었다. 눈에 덮인 땅은 죽은 듯했다. 그녀는 불쑥 벗은 발을 내디뎌 이 부드럽고도 차디찬 눈 속에 발을 묻었다. 쓰라린 상처처럼 오싹 추운 느낌이 발끝에서 가슴속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다른 한 발도 내디디며 서서히 층계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잔디밭을 건너서 앞으로 걸어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 저 전나무 숲까지 가봐야겠다. 그녀는 맨발을 눈 속에 넣을 때마다 숨이 막히도록 헐떡이면서 종종 걸음으로 걸어갔다. 자기의 계획대로 다 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납득이라도 시키려는 듯 그녀는 첫 번째 전나무를 손으로 만졌다. 그러고 나서 돌아섰다. 하도 기운이 빠지고 전신이 마비될 것 같이 여겨져서 그녀는 두세 번쯤은 넘어질 뻔도 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녀는 또 한 번 그 차가운 눈 위에 잠시 앉아 있었다. 심지어 눈을 뭉쳐서 가슴에 문지르기도 했다. 그 다음 그녀는 들어와 자리에 누웠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그녀는 목구멍이 간질간질한 것 같았다. 그 간지러운 기운이 온 몸으로 퍼져갔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급성 폐렴으로 정신을 잃고 만 것이다. 이런 실신 상태에서도 그녀는 난로를 찾았다. 의사는 아내의 말대로 난로를 좀 놓으라고 남편에게 권했고 결국 앙리는 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는 마지못한 굴복이었다. 그녀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깊이 병든 폐는 생명에 대한 불안마저 주고 있었다. 부인이 여기 계시면 겨울을 나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녀는 남부지방으로 보내졌다. 칸에 와서 새삼 햇빛을 깨닫고 바다를 사랑했으며 꽃핀 오렌지 나무의 향기를 호흡했다. 그 다음 봄이 되자 그녀는 노루로 옮겨갔다. 그러나 이쯤 그녀는 병이 낫는 것을 두려워하며 기나긴 노루망디의 겨울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몸이 나아지려 하자 밤마다 창문을 열어놓았다. 이제 그녀는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안다. 그럼에도 그녀는 행복하다. 그녀는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신문 한 장을 펴고 파리에 첫눈이 내린다 라는 제목을 읽었다. 그러면서 몸을 떨고는 그 다음에 미소를 짓는다. 저 멀리 적양의 장밋빛으로 물든 에스테를 산맥을 바라본다. 그리고 넓고 푸른 하늘, 아주 푸른 하늘을 또 망망한 푸른 바다를, 그 파란 바다를 바라보며 일어선다. 너무 늦도록 밖에 있어서 좀 추웠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느린 걸음으로 기침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남편에게 온 편지를 보고 여전히 웃음을 띤 채 그것을 펴서 읽고 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나는 당신의 몸이 좋아지기를, 그리고 당신이 우리 아름다운 고장을 너무 그리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여기는 며칠 전부터 눈이 오려고 어지간히 쌀쌀해졌다오. 나는 첫눈이 오기를 몹시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내가 아무리 추워도 당신의 그 난로를 피우지 않고도 잘 지내리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겠지? 그녀는 자기가 난로를 가져보았다는 그 생각에 못내 행복해하며 편지 읽는 것을 멈춘다. 편지를 든 오른손이 무릎 위로 서서히 떨어지고 가슴을 애는 듯한 끈덕진 기침을 가라앉히려는 듯 왼손을 입으로 가져간다. 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모파상이 활동한 19세기에는 지금처럼 우울증에 대해서 아마 잘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둔감한 남편은 아내의 우울감에 대해 아예 투정 정도로만 바라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죠. 생각해보면 남편이 그렇게 뭐 폭력적이거나 가정경제를 내팽개치고 다니는 폐륜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쉽게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통념적인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아내에게는 사실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원인은 소통의 부재, 그것이죠. 이런 실수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 오늘 소설 내용을 좀 기억하면서 배려하며 소통이 되는, 통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